이제 559.65효를 한번 보시죠. 이제 임금입니다. 임금을 어떻게 처신하는가 한번 보시죠. 유고는 전유금 이어든 이집언하니 무구리람. 장자솔산이 제자여시하면 정이라도 흉하리람. 문에는 어떻게 읽었나요? 유고는 전유금이랍 이집언이니 무구리람. 장자로 솔사코 제자로 여시면 성이라도 흉하리람. 오는 군민이 흥사지 주야람 고로 언 흥사 임장지루라. 사지흥은 필이 만니 활하하고 구적이 간괴하야 위생민지해하야 불가회례연후에 봉사이주지를 약금수의 이부 전중하야 침해가색하야 어의의 의렵취즉 엽취지님. 여차이 동이면 때등무국호 약형동이 독천하면 기구대의란. 집어는 봉사야니 명기죄이 토지야람. 약진황 한문은 개궁살림이 세금수자야옴. 비전유금야람 임장수사지도는 당이장자솔사님. 이제하이 위사지주하니 장자야람. 약이제자로 중주지면 즉 소위 수정이라도 역흉냐님. 제자는 범비장자야람 자고로 임장부전하야 이치복패자는 여진술림보필지전과 당화자의 상주집회시야람. 유고는 용사지주로 유순이 중하야 불이평단자야옴. 적하오기에 부득이 응지라 고로 위천유금지상이요 이기점이리 이박집이 무구야람. 어는 어사야람 장자는 구이야오 제자는 삼사야람 우케점제 전어위이민임. 약사군자로 임사하고 이웃사소인으로 참지즉 시사지여시귀라 고로
수성이 여풀면어 흉야람 상할창자솔사는 이중행야오지자여시는 사부당야람 장자는 위라 이중정지 더불어 하보성이 수임이행하니 약부사기 여자로 중시기사면 신은 임사지 부당야님 기흉이 의의람 이제 전쟁은 벌어졌는데 내가 맡기는 신하가 한사람 장군이 이제 선임해서 맡겼고 나는 지금 조정에 있는 유약한 임금이에요.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근데 유약하다고만 볼 게 아니라 이게 곤궤잖아요. 위에 있는 게 땅을 상징하는 곤궤다 보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딱 맡겼으면 또 그 사람 말도 잘 따라주는 그런 군주예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군주예요. 유고는 전 유금이어든 이 집원하니 무구리라. 이 전자는 내밭이에요. 우리 집 마당으로 마당에 이 새가 날라 들어오거든 이 집원이라는 말은 너 왜 날라가서 펄펄 저 넓은 데로 날라가지 못하고 우리 집안으로 겨들어오느냐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집원이에요. 즉 말을 공공연하게 너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를 하고 치는 것이 이로우니 무구리라 허물이 없을 거다. 이거는 이제 내가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상대편이 와서 찝쩍거리고 내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전쟁에 임하는 자리니까 허물이 없는 거예요. 장자 술사니 그렇게 됐을 때도 장자한테 군사를 이끌도록 맡겼으니 제자 여시하면 일단 맡기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또 여러 남자들한테 그 일을 맡겨버리면 정이라도 아무리 곧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건 흉한 일이다 이거죠. 일단 임현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을 임명했으면 물의 의심을 하지 말아야지. 한번 맡겼으면 그 일을 한번 믿어보아야지. 오는 군인이 오는 임금의 위치예요. 그러니 흥사지주야라. 여기 흥사지주하고 아까는 이제 군사를 이끌고 통솔의 주인은 구이효라면 여기는 흥사지주의 군사를 일으킨 주인이에요. 고로 언 흥사 임장지도라. 여기서는 무엇만을 얘기하고 있냐면 흥사 군사를 일으키는 이유와 그 군사를 일으키는 이유와 임장 장군을 임명하는 그 도에 대해서 유보교에서는 밝히고 있더라 이거죠. 사지흥은 필이 만이 활하하고 구적이 간괴하여 미 생민지해하여 불과 회례연후에 공사의 주지래.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이 써있자는 뭇뭇 할 때에 뭇뇇이기 때문에 이 까닭으로 해석하자고요. 만이 활하하고 사실 만이라고 썼지만 동이 서융 북적 남만 오랑캐들인 거죠. 그죠? 오랑캐들이 활하하고 이 하는 천자가 살고 있는 궁성인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수도지요. 수도를 할 괴롭히고 그리고 구적이 도둑들이 간괴하여 간괴라는 말은 이게 이제 간귀 본래 음은 간귀예요. 귀 귀인데
일반적으로는 간괴라고 읽어요. 이 간괴라는 말은 법을 어기고 난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도적대가 난리를 일으켜서 미 생민지해,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에, 살아나가는 데에 해를 끼치게 되어서, 불과 회례연회. 회례라는 것은, 회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을 달래주고, 스스로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갈 때 상을 줘갖고 내보내는 건데, 그게 회례예요. 회례할 수 없은 연회. 봉사의 주지를. 말을 받든다는 것은 너의 죄몫을 크게 만인에 공포하는 거예요. 만세계 봉사의 주지를, 배기를. 마치 어떻게 하냐면, 약, 금수, 이부, 전중하야. 저 새라든지 짐승들이 우리 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밭으로 들어와서 침해 가색하야. 우리 농사진 그 곡식들을 전부 침해하게 돼서, 즉, 그걸 해쳐서, 어의에, 의, 엽취, 즉, 엽취이니, 의리상, 엽취, 사냥에서 취함이 마땅하게 됐을 때, 그때 엽취전, 그놈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이돌이에요. 전쟁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달래고 달래도 안 될 때, 그것들을 막아낸다 해야죠. 여차이동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내 득 무고요. 곧 허물이 없게 될 것이고. 야, 경동이 독 천하면 만일 경거망동으로서 천하에 해독을 끼친다면, 전쟁하면 다 해치는 거 아니에요? 기분해의라. 그 허물이 클 거다 이거예요. 집원이라는 말은 봉사야, 아니 말을 받든다는 말인데, 또 다른 데서는 임금의 명령을 집원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금의 명을 집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임금께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명령으로 너희들을 치라고 했노라. 그지요? 그 말이 이제 집원이 될 거고, 여기서는 사실은 봉사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명기지, 봉사라는 말은 뭐냐면 명기죄의 토지야. 그 죄목을 밝히고 나서 그들을 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약 진황 한무는, 진시황이라든지 한무제 같은 그런 임금들은 개, 궁, 살림이 색 금수자야오. 비, 전, 유금야라. 이 역사상으로 볼 때, 중국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전쟁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했던 사람이 진시황이었고 한무제인데, 그분들은, 그 두 분은 다 궁살림, 살림 속을 다 뒤진 거예요. 낱낱이 다 짐승이고 새고 샅샅이 다 잡은 거지. 응? 살림을 다 뒤져서 색금수, 금수를 색출해낸 것들이지, 색출해낸 사람들이지, 비전유금나라. 여기서 말한 우리 밭으로 들어온 새를 잡은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 은근히 이 역에서 그 사람들의 전쟁이 옳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임장수사지도는 장수를 임명하고 군사들을 추는 도리는 당이 장자술사니, 마땅히 장자로서 군사를 통솔하게 하는 것이니, 이 제하이 위사지주하니 장자야라. 저 구이효가 아래에 있으면서 그 위사지주, 군사들의 주인이 되었으니, 주체가 되었으니 장자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약 이 제자로 중주지면, 여기 제자는 그 제자는 여러 자는 아니지만 그 아우라든지 자식이니까 제자들로, 여러 사람들로 충주지,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한다면, 즉 소위 수정을 하는 바가 비록 바르다 하더라도 흉하게 될 것이니, 제자는 범피장자야라. 여기 제자라는 것은 여기 말한 장자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삼효라든지 사효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고로 임장 부전하여 옛날로부터 장수를 임명할 때 오로지 하지 못해서 치 복패자는 그 복패를 이루었던 예는 여, 진, 순림보, 필지전과 순림부라고 안 읽고 보라고 읽어요. 시경에 기보할 때 보와 같은 거예요. 진나라, 춘추시대 때 진나라에서 있었던 전쟁인데 순림보라는 장수한테 전쟁을 임명하면서 비라는 땅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때 그 임금이 순림보한테 임장 부전을 했다는 거지. 그런 전쟁의 예와 당나라 때 곽자의라는 사람이 굉장한 충신이었다고 하죠. 곽자의가 상주집회, 상주 땅에서 싸우다가 패한 예가 바로 여기 임장 부전의 예가 되더라 이거죠. 본인은 이제 어떻게 풀고 있냐면 유고는 용사지 주로 육우효는 군사를 쓰는 주인으로 유순이 중하야. 자질은 군궤에 있으니까 유하고 순하면서 중도에 있어요. 그러면서 불이 병단자여라. 그리고 또 병사의 단서가 되지 못해. 이 병사의 단서라는 것은 직접 통솔하고 나가는 그런 적에는 못 된다. 적 가오기에 적이 자기한테 가 공격을 더해 올 적에 부득이 응지라 나지 못해서 그거에 응한다. 고로 위 전 유금지상이. 그러다 보니 거기서 우리 밭에 이 새들이 오는 상이 되고 기점이 네 박집이 누구야라. 그 점이 박집 잡아서 잡아오는 것으로서 이로움을 삼지 허물을 삼지 않는다. 내 밭에 와서 자꾸 밭을 농사진 걸 다 부시니까 그거를 잡는 건 허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는 근데 주자는 언자를 여기 아까 그 본문에 보면은 유고는 전 유금이어든 이 집 언이라고 했는데 그 언자를 어조사로 본 거예요. 별 뜻이 없다고 본 거예요. 주자는 어는 어사야라. 잡는 것이 이롭다라고 본 거죠. 집언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집 이렇게 한 거죠. 주자는 장자는 여기서 말한 장자는 구이효를 말하고 제자는 삼효와 사효를 말한다. 우 계점자 전어 위민이 또 점친 사람한테 경계하기를 전어 위임 맡기려면 아주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경계하라 그 말이죠. 약사 군자로 임사하고 만일 군자다운 사람 거기 책임을 짊어지고 갈 만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임사 일을 맡기고서 또 사 소인으로 우사 소인으로 또 소인들로 하여금 참지면 거기에 끼어들게 한다면 신은 사지 여식이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지 여식이. 그들로 하여금 그 송장을 싣고서 돌아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고로 수정이 역불면을 흉내라. 그렇게 되면은 비록 곧게 나간다 하더라도 흉한 데에서 면치 못할 것이다. 상활 장자 솔사는 상에 말하기를 장자가 군사를 이끌어간다는 말은 이 중인이요 중도로서 행한다는 말이고 제자 여신은 여러 사람들한테 주장을 하게 한다는 것은 사부당냐라 시키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말이다 이거죠. 장자는 위이라 장자는 이효를 말하고 이유를 말하는데 이 중정지덕으로 하버상이 수임이행하니 그 이효가 중정의 덕을 갖추고서 임금의 마음과 합해져서 수임이행 책임을 받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야프 사기 여자로 중식이 사면 만일 또다시 그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중식이사 그 일들을 여럿이 주장하게 한다면 신은 임사지 부당이라. 이것은 임명하고 시키는 것이 시키기를 임하는 것이 임사가 합당치 못한 것이니 기흉에 의이라. 그 흉함이 마땅하도다. 주자는 달지 않았네, 그죠? 이거에 대해서. 정자가 다른 말로 다 되니까 주자는 여기서 토를 더 달지 않는 거예요.